아 뭐야 아, 더워 아씨 여기 어디야? 동원대학교야? 저희 오늘 뭐예요? 오늘 동원대학교 호텔 조리과 촬영할 거예요. 빨리 들어가실게요. 아무것도 안 알려줘요? 빨리 들어갈게요. 어, 나 이러면 그냥 갈래. 아무것도 안 알려준대? 네. 나 맞아? 아니 오늘 뭐예요? 들은 거 없어? 아 저도 들은 거 없어요. 그냥 찍어? 아무것도 없이? 네. 이게 맞아? 그냥 가야 돼. 어 뭐야? 어 씨 뭐예요? 그거 입어야지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. 저희 기본은 지켜야죠. 이제 들어가면 되나? 아 아직 안 돼요. 시작 좀 주시지. 이제 들어가도 되는 거죠? 들어오세요. 여기는 무슨 과예요? 저희 호텔 조리과예요. 뭐 하는 과예요? 한식, 양식, 중식, 일식, 제과제빵이나 바리스타 같은 다양한 실습 해볼 수 있고 자격증 같은 것도 따기 되게 좋은 과예요. 자격증 따면 뭐 할 수 있어요? 취업이 가능한데 리조트나 호텔 아니면 대기업 등등도 취업 가능하세요. 호텔 가보셨어요? 안 가봤지. 주방장도 될 수 있어요? 그럼요. 저희 교수님들 중에서도 호텔 주방장 출신 분들 참 많답니다. 저도 주방장 될 수 있어요? 어, 그럼요. 뭐 해야 돼요? 저희 우선 실습실에 재료 다 준비해놨으니까 우선 요리하러 가실게요. 요리 다 해봤어요? 알겠습니다. 오늘 저희 뭐 만들어요? 토마토 해물 파스타랑 연어 샐러드, 스테이크 왜 여기 어디야? 누구세요? 그렇습니다. 주방장 출신이세요? 18년 동안 일했습니다. 근데 왜 여기 계세요? 우리 학생들 초대해야죠. 아~ 멋지게 최고. 저 받아주시면 안 돼요? 제자로? 오늘 하는 거 괜찮겠습니다. 제 되고 싶어요. 실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1학년, 2학년 같이 혼합해서 세 팀으로 나눠가지고 요리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 할 수 있는 거예요? 팀으로 할 거니까 멤버를 잘 구성하시면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저랑 팀 해주시면 안 돼요? 뭐 해야 돼요? 저 일단 손부터 씻을게요. 재료 손질할 거니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저희 칼은 칼 제 거 드릴게요. 그게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? 이거 어떻게 썰어요? 저는 여기 안에 뿌리 이거는 안 쓰시니까 제거해 주시고 모아가지고 칼을 밀어넣듯이 네.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세요. 한번 해보실까요? 어, 제가요? 생각보다 잘하시는데? 어, 되게 재능 있으신데요? 이거 원래 좀 천재라서 이렇게 하면 되나요? 이거 어떻게 손질해요? 머리부터 떼주시고 껍질 다 제거해 주셔가지고 몸통만 나오시게 해주세요. 아, 나 안 할래. 어, 어디 가세요? 어디 파스타 안 먹을래요. 여기는 뭐예요? 스테이크예요. 스테이크 먹어봐도 돼요? 아직 굽질 않아가지고요. 언제 구워요?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샐러드 먹고 가야겠네요. 샐러드예요? 연어는 어디 있어요? 그건 제 거. 아직 안 자르셨나? 네. 잘라주시면 안 돼요? 통째로 먹으면 안 돼요? 저 보실래요? 뭐 하시는 거예요, 여기서? 샐러드 먹어요. 빨리 파스타 만드는 데로 갈게요. 빨리 갈게요. 파스타 언제 돼요? 자, 파스타 면부터 일단 삶아야겠죠. 그럼 면 한 번만 삶아주시겠어요? 네, 면도 다 넣으면 돼요? 아직도 멀었어? 너무 오래 걸리는데? 어, 있어봐. 어, 도대체 어디 갔냐? 어디 갔냐? 다 된 거예요? 저 이제 새우랑 양송이 볶으셔야 돼요. 한번 보여주세요. 못하는데 생각보다. 교수님 보여주시면 안 돼요?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? 언제까지 볶아요? 괜찮겠어요? 교수님 별로 다른 거 같지 않나요? 언제까지 볶는 거예요? 이거 버섯만 볶아요. 버섯만 저거만 볶아요? 네. 아, 해보세요. 아, 괜찮아요. 아직도 멀었어요? 제가 해봐도 돼요? 어, 잘하네. 오. 그럼 먹어도 돼요? 오, 되죠. 맛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최종 평가는 이 파스타를 만든 팀을 우승팀으로 하겠습니다. 동원대학교 호텔 조리과에 오시면 처음 오시더라도 모르시더라도 옆에서 친절하게 잘 가르쳐 드릴 겁니다. 동원대학교에 오세요! 오세요!